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추고 얼쑤 별짓을 다 합니다. 이슬TV에서 설 특집 맞아 그야말로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침 오늘 설 특집으로 KBS 방송국에서 조선 팝 어게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송가인 씨 무대를 여러분들 보셨죠? 엄청 화려한 무대에 송가인 씨 어머님과 함께 또 남상일 씨가 국악의 대부죠 사회를 보시면서 송가인 씨 무대를 아주 빛나게 했습니다. 신명나는 노래 너무나 오늘 설 특집으로 큰 선물이 되었을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TV를 중간부터 봐가지고 시작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송가인 씨 어머니가 출연을 하셔서 눈이 동그래지고 쳐다봤는데 사실 저는 송가인 씨 방송 때문에 진도 송가인 씨 마을 생가에 소행우리 마을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방송도 하고 송가인 씨 어머님도 뵙고 또그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 송가인 씨 고모님 또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파티도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TV를 보자마자 송가인 씨 어머니 고모님이죠. 전화를 드렸습니다. 테레비 보고 계시더라고 바로 받으셔가지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송가인 씨가 아주 대박 축하드립니다. 아, 송가인 씨 어머니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도 무형문화재 식김굿 무형문화 72호 전수 조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오늘 저는 사실은 송가인 씨 어머니 특별하게 TV에서 처음 봤습니다. 역시 포스가 남다르셨고 또 거기 함께했던 공연했던 우리 송가인 씨 따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이 팍팍 났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연 식긴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메들리로 트로트 송가인 씨 곡으로 트로트가 검은고야라고 하는 노래 가마에서 탁 내리시면서 또 엄마 아리랑 아리랑은 역시 대한민국의 한이 맺힌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하면 전부 한마는 그를 오늘 설그 송가인 씨 무대를 통해서 한을 전부 여러분 토해내셨을 것으로 또 쌓인 스트레스도 확 날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설다운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집으로 KBS에서 좋은 선물을 방송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지금 2년간 3년째입니다. 횟수로 참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상당히 또 우울한 그런 어둠 속의 터널을 계속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짝이는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을 또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거 시간을 만들어 주신 KBS 조선 팝 어게인 송가인 노래 정말 최고였습니다. 거기에 또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인 남상일 씨가 또 사회를 보면서 가사를 쓰고 흥이 저절로 나죠. 역시 송가인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국악이면 국악, 트로트는 트로트. 정말로 다재다능한 송가인 씨, 대한민국 국보급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슬TV에서도 송가인 씨를 응원을 하고 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판국에 좀힘좀 내시라고 이슬TV에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방송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을 내고 파이팅 합시다. 이민혁 2022년 이민혁 파이팅 대박 나시고. 건강하세요. 송가인 최고입니다. 파이팅.